딱 게이트 볼차나 할아버지가 느낌 날 것 같아. 그때 스티 형 대타도 데려왔습니다. 아, 왔네. 어, 다 왔네. 아, 괜찮아? 머리? 어, 뭐야, 왔구나. 왔구만, GAMST. 어, 나 진짜 야. 괜찮아? 응, 괜찮은 거야? 오, 살 엄청 많이 빠졌다. 아니, 왜, 뭐야, 머리, 왜 뭐야? 그때 코스프레야, 그때 어. 코스프레. 할아버지가 신경 안 썼어요. 맨날 봤는데. 아니, 그, 뭐야, 유니폼 골라. 어, 나, 근데 나 맞춰왔는데, 우리? 아, 진짜? 그니까. 그리고 스티 형 대타도 데려왔어요, 여러분. 넌 또 슬리퍼 신고 왔냐? 인사 한번, 어, 왜요? 야, 이 새끼 탈모인데? 민규? 뭔 탈모야, 뭔 개소리야. 어, 진짜 너 다이아 노방정하다. 대가리 빠졌나? 머리 풍성한데. 아니, 그 맥힘이 형 탈모인지 아닌지 그거나 봐줘. 야, 일로 와. 스티 형 대타. 탈모 말기야, 진짜. 맞아? 어. 좋겠다. 어, 스티 형 대타도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래. 축구 잘하는 거. 사장하고 난 헤드트릭 기대할게. 아니, 근데 진짜. 형이 감독이 되네.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다른 크로스장이 먼저 인사해주고 이 새끼는 바라보지도 않네. 이 새끼가 사람 새끼입니까? 동구씨? 인사 좀 합시다. 가서 그래. 씨발아. 오랜만에 보는 인사 좀 합시다. 동방에이에서 개새끼 같다고. 진짜 싫어하면 인사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새끼는 어? 오히려 사장님한테 인사 처하고 앉았네. 아유, 개새끼. 아, 근데 여기 농구장도 있네. 아, 존나. 비글즈도 왔습니다. 철구랑 저기 코트 형님도. 왔습니다, 여러분. 어, 다 왔어요, 다 왔고. 성태 형 언제 오지? 뭐? 성태 형도 온 거 아니야? 성태? 성태 모르겠다, 성태. 나.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그냥 이제 여기서 위로 묶으면 되는 거 같아. 나는 아니, 나는 철구보다 솔직히 그분이 더 신기하던데, 그 상맘 씨가. 어, 상맘 씨. 어, 그분이 더 신기했어. 어, 씨발 뭐 TV에서 나온 사람 뭔 줄 알았어. 아까 묶을까? 아니야? 여기서? 근데 너무 길지 않아? 많이 길어? 안 길어? 길전. 기훈이 형이 밑으로 한 바퀴 감아. 야, 기훈 왔어? 이렇게 감을까? 아빠 형님 대부분 계약습니까? 예? 저, 아, 저 어느 상관인데? 이번 달 다 나네. 무슨 CG? 그러니까, 아. 지금은 일로 가십시오. 나랑 하겠습니다. 마. 어, 그래, 최자 이거. 뭐 깡패가? 이걸 빨리 뭐하고 진짜. 아니, 그 깡패. 아니, 깡패냐고. 어? 뭐요? 새끼 누구야, 이거? 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오잉. 깡패냐고. 아니, 형님, 대가리 색깔 뭔데요? 뜨뜨뜨뜨, 임마. 아우, 씨. 진짜 짜증 확 올라오네, 야. 어, 찌끄레기 확 올라오네, 아우. 뜨뜨뜨뜨 임마. 오늘 그 축구할 때 머리통 조심하이세. 야, 공준아, 너 네가 잘하는 거 왜 안 해? 뭐? 연애가 준 게. 연애가 준 거. 빨리 인터뷰 해야지, 빨리. 아? 할 사람 너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니, 형이 오늘 뛸 수 있어요? 나 못 뛰고 나. 이 사람 감독 너 뒤졌다 진짜. 누구야? 아, 근데 나는 3분밖에 못 뛴. 아, 씨발 이거 안 돼, 너야. 오늘 뭐 축구가 생각하던데, 죽어? 어, 축구가 준다. 아아아 드레스나 지인가? 그럼막 버려, 너도 버려, 봉준 알았지? 어, 그니까 아, 아, 현이도 근데 저번에 머리 맞았잖아요. 어. 현이 거는 커서 그런가? 아니, 저, 아니 10kg 기승으로 맞았던 건가? 10kg도 아니고 10kg였어. 스티 형 거는 쇠더만 쇠. 난 쇠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장쇠 빼웠어야지, 어유. 철근라도 쓰던지. 이 소리야, 또. 아유, 참. 아니, 못 들어서 어떡해? 그니까, 존나 아쉽다니, 감스테이크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크루가 형 뛰면 개꿀일 텐데, 아, 씨, 못 뛰니까. 개소리야, 새끼야. 아, 사장이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아니, 가 우리 팀이 6명인데, 오늘 5-5 아닌가? 아, 나 이 새끼 존나 잘하는 거 진짜 존나 열받네. 아, 됐다. 우리. 아니, 이거 형님이 이거 온 거예요? 어, 아니, 이거, 그거 돼 있는 거. 아, 준 거? 준 거, 준 거. 우리는 왜 안 주지? 연민이 너 받았냐? 응? 어? 다 있대, 하나씩. 저기다 정리 중입니다. 어, 서정아 그래. 많이 물어, 서정아. 한경이 왔나? 이거 열심히 뛰어야지. 예, 예. 야, 뭐야, 그래야. 야, 캠들이 왜 하냐? 어디요? 왜 온 거야? 지라, 어디? 치어리더 아니에요? 이렇게 왜 왔음? 치어리더? 야, 치어리더 한번 햄버거를 좀 드리고 해야지, 네가. 내가? 그래. 근데 너무 추워보이시다, 걱정돼. 비글지 내 나라 하시는데. 비우지고 아직 안 왔는데요, 여러분들? 왔어, 저 왔던데? 아니, 그 유튜브라도 좀 보고 계시는 게. 아, 저기 있네. 어디 있니?
야, 카메라 내가 갖다 줘. 왔네. 제가 바로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비글즈 좋아하시니까. 예. 네. 어? 야, 철구야, 시청자들이 너 보고 싶어 해서. 이거 좀. 아. 이렇게. 누구요? 예. 자, 야. 시작해. 뭐, 열심히. 어? 어? 기운이 왔나? 우리, 오늘 왜 또 아직 왔습니까? 예? 왜 아직 왔어요? 아직 써야지. 아직 써야지. 잘 반갑습니다. 아, 나 기운 축구 못하잖아. 저런 게 초급 출신입니다. 아, 그때 해봤잖아. 아, 여러분 어색하다니, 한 개도 안 어색한데. 뭔 소리세요? 뭐 어색해요? 그만하세요. 우리 고용 오지 않은 사이인데. 그래요.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뛰어 당구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당구 좀 하라. 뭘 당구입니까, 얘네? 태크로 당구는 거 아니야? 3분 뛰고. 아, 뭐야, 이 돼지 새끼. 머리 꼬라지 보기 싫게 해가지고. 마. 저기요, 저희 김원주 씨. 아니, 머리 안 감고. 김원주 씨. 오늘 무조건 저희가 첫승 상대로는 무엔타라고 지목을 했어요. 아, 저희가. 예. 아니, 머리 왜 안 감고 왔냐고. 아, 존나 빨리. 아, 이러는데 11시 10분인가? 아, 그래가지고. 방금 배웠네. 예? 그냥 야, 넘겨봐. 달아봐. 스타가 나한테 주고 왔다. 아, 그래? 야, 빨리 넘겨봐. 누구지? 누구 왔지 지금? 어, 스타 왔다. 그 밑에 내려가서 그 로봇 그것만 좀 진행해주면 되거든? 어? 그 로봇 키퍼. 지금요? 어, 지금 내렸다 바로 올라가서 시작해. 너 옷 갈아입고 와. 아, 여기. 어. 야, 성남아. 내 옷 빨리 줘. 아, 멀잖아요. 정확히 형님들 그 본격적인 슛은 2시에 들어갈 예정, 1시 반에서 2시쯤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앞에 또 그 댄스팀 분들 공연도 있고, 그리고 그 해설 주원님이 이제 좀 이렇게 인사하고 컨텐츠 소개해드리는 그거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님. 알겠죠? 네, 민규는 오고 있고요. 예, 남순이는 2시 전까지 예, 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형님들 정말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이렇게 타비 제이 비아나 이렇게 쿠루 비아나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 이게 즐겁자고 이렇게 모인 자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민규 왔어요? 민규야! 어, 너 보여달래. 아, 스탠이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해설 플러스 한 번. 아, 네, 다치신 것보다 너무 뛰고 싶어 하시더라고. 오, 뛰고 싶습니다. 뛰지 말라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번 수아레지. 아이, 바뀌었어? 오늘은 약간 로스 버클리 스타일. 야, 민규, 네 볼 좀 차니? 아이, 로스 바클리 새끼야. 버클리는 아. 학교 대학교잖아. 아, 로스 대충만. 에버튼 걔 있잖아. 로스 바클리 스타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젤시는 이적 있잖아. 아, 젤시 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을 위해 작년에 일부러 축구 패작했어요, 진짜. 그 스트님은 뭐 옷 갈아입으려면 갈아입으시고. 아니, 저 안 갈아입고. 안 갈아입고 그냥 하셔도 돼요. 저희 그 유니폼 저희가 챙겨왔는데요. 그 유니폼 없는데요? 그걸로 이거? 입어요. 아, 근데 뭘 챙겨왔습니까? 없는데? 노란색 챙겨왔어. 여봐봐, 너 축구화 챙겼어? 저 뭐야 이 새끼. 니꺼 저기 있잖아. 니꺼만 아이다스야. 니꺼 유아용이라서. 저 왜 유아용이요? 어, 245가 나스웨 없더라. 어, 조심히 내려. 깨박이 그 저 유니폼도 75인데 사이즈. 야, 니 발이 245가. 저 크롭 입어야 되는데. 거의 애기 새끼라서. 아니, 네 발이 245냐고. 나 45. 일단 입어봐. 나가다가 발가락 잘렸나? 이장이다. 나 245야. 245가 없어요. 저기 있다 보니까 저 아디다스 색깔 저기. 아, 저거요? 저기 박스 하얀색 나는. 수치나 보면 돼. 어, 여기서. 어, 근데 너네 그게 있다며. 팀복이. 팀복 없는데 저희? 너네 팀복 없어? 맞췄다면서. 기훈아. 저 있어요. 팀복이 있다는데. 어딨어요 그거? 주시오 형님. 야, 좀 줘봐. 바지도 있나? 나 스링스러진데. 아, 제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스트님이 따로 준비한 게 있대요. 아이고, 유민이 진짜 매년 고생 많으시다. 아, 맞아요. 이제 아끼시고 없더라. 아, 예. 그래서 누가 무슨 메이크 아님이에요? 영자님이 같이 통솔 해주실래요? 아, 네, 그렇게. 아, 그렇게 형. 네. 네. 그리고 여기 남아 계시는 분이. 아, 이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막 카메라. 저도 같이 따라갈까요, 영자님? 아, 같이 가자. 아, 예. 한라운드 기도 연습하실 거잖아요. 네. 아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끼시고 스포츠로 로그인해서 영민님 아이디 방출. 그럼 이걸 터트린다고요, 방을요? 아까 경험했잖아요. 스포츠 아이디로 로그를 한 다음에 영민이 방송을 하죠. 참. 이게 RTMP라서 신기술이 안 되는 거죠? 어, 정말 뭐야? 하면은. 아, 근데 또 면상이 왜 그러냐? 그냥 이걸로는 못해요?
지금 있는 방송에서. 네. 똑같지 않아요. 근데 굳이 왜 스포츠 공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서 방송을 틀는 게 아니라. 네. 화면을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RTMP로 해서. 아, 어차피 방을 네. 넘겨야 되니까. 네, 넘겨야 아, 맞아. 형님도 근데 어차피 방을 넘겨야 돼요. 그냥 이만 한 번만 넘기면 안 움직이셔도 되죠. 네. 어, 네. 됐어요. 네, 그렇대요, 네. 형님들. 그럼 제가 신호 드릴게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왜냐면 신기술이 안 되는 게 그 컴퓨터로 넘기는 게 아니라 RTMP라고 해서 아, 그 아프리카 그 뭐야 거기 회사에서 넘겨오는 거라. 아 형님 괜찮아. 저는 지금 4만도 만족합니다. 월요일날 이 시간에. 예? 혹시 저 비번방들 좀 켜주시지? 예. 아 그 말 못하겠네요. 예. 아. 아 지금 일정이 좀 바빠서 형님 예. 인터뷰를 다 못해드리고 일단은 중간중간에 그 이주원님께서 한 명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해설 같이 하시기로 했어요. 예. 여기요. 신호 주세요. 네. 네. 물은 어디야? 물 저기 있잖아. 자, 3번 뛰면 끝날걸? 이게 봐봐. 예? 너 축구 그때 했잖아. 예. 근데 너 10분 뛰고 기절하려고 그랬잖아. 오늘은 어때? 오늘 컨디션이 어제 술을 먹었으니까 한 하프타임 반. 근데 신기한 게 오늘 풋살인데 네. 메이저들 다 술 먹방 하더라. 진짜. 윤정이도 먹고 다 먹고. 아니 그 어차피 저는 크게 경기력에 영향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꼴보이 수준이라. 근데 저 저기 얽힌 분들 누구예요? 누구요? 저기 이제 아. 시스타 분들이라고. 시어리더. 아 시작한 게 아니라 민교가 물어보라 해서. 제가 밝혔어요. 오케이. 워터카우 저기. 민교 지금 뭐 이별 각인가? 좀 형님들 지금 물소분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짱다야. 네? 여기 어린이들 사이에 왜 껴 있어? 짱다 몇 살이지? 짱다 몇 살이었지? 27이요. 몇 살? 추락이가 몇 살? 20살이요. 20살 여기. 24살이요. 23살이요. 오늘 공연 팀인데 그 캐논샷 하고 1경기 들어가기 전에 할 거예요. 근데 시청자들한테 노래 소리가 좀 잘 들리는데 현장 스피커가 없어서 조금 소리가 작을 수도 있어요. 네. 최대한 크게 해드릴 테니까. 오케이. 네. 이따 또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갈아입고 있네요. 감쿠루. 맞다. 신발 저기. 새벽 BJ 새벽 인사 좀 시달라고 해서 토마토인 줄 알았네. 오늘 응원 뭐 준비했어요? 아니 오늘 무엔터가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무엔터 중에서 골 누가 제일 많이 넣을 것 같아요? 무엔터 중에서? 네 학수 오빠? 학수는 근데 무엔터가 아니잖아. 원래 무엔터 크루에서. 근데 오빠들 뼈만 안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다 사람들이 다 나이가 연륜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제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말 거니까 안 웃어줘요? 아니! 자격지심이에요! 제가 열등감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자격지심이에요. 1시간 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성태야. 네 형님. 왔어? 잠 잘 잤냐? 아니 거기서 잠 못 잤어? 어제 가자마자 바로 쓰러져가지고 뒤집어. 소라가 왔어. 그 뭐야 철구 형이 화장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장실 내려가야 되나요? 똥 싸야 되신다고. 화장실은 내려가야 돼. 4층 가면 바로 이거 그러니까 한층 내려가 스포츠몬스터 가면 바로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봤어요. 꺼지라지. 와 진짜 마르코 로이스 느낌 나냐? 정말 마르코 로이스 느낌. 마르코 로이스 느낌 났잖아. 와가지고 진짜 안 어울린다. 약간 레반도프스키. 눈만 보면 그거 닮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만 보면 최용수님 닮았어. 뭔 최용수님이야. 약간 굳이 따지면 약간 김도관 스타일. 안녕하세요. 교로트문트네. 아니 형 괜찮아? 양말 지게. 아니 니 갈아입으라고. 유니폼이 뛰지 못하고 그냥 넘겨놓다가 이거 뭐야? 이번 못하고? 아 잠깐만 너 일로 와봐. 아니 제 수장 앞에서 아니 그게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 이런 거 막으란 말이야. 아니 반말하지 마세요. 아 저분은 왜 그런 거야? 고성이 저기서 지금 몸 풀고 있어요. 다 몸 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매씨. 네. 저기 노도. 이런 말하기 뭐지만 둘이 같은 선상에 있네요. 그 높이가. 멀어서 그런가? 만만이 형이 좀 차시는 것 같은데? 성태님? 기훈이 매니저인데요. 예. 그 기훈이 신발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기훈이 몇 인데 사이즈가? 270인데. 스팅 정말 죄송한데. 이거 아니 좀 아프시니까 민규야 잠깐만 들어줘. 이거 찾아줘야 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44,000 피플 미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또 이쯤엔 보성님 한번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맞지, 한번 보고 싶어 하시지. 어딨어? 연매씨. 연매씨. 여기 근데 무슨 역캠분들이 왔네요 여러분. 네가 아까 물어봤다며 궁금하다고. 어떻게 알았어? 안녕하세요. 네.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김민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롤 하세요? 저 롤이요? 안 해요. 여기 롤 하는 사람? 저 롤비예요. 짱다님 누군지 알아요? 누구라고 알고 있어? 네, 그 거짓말 많이 하시는 거. 안녕하십니까? 어허. 저기 계시네. 델리 앞니.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왜 컴퓨터 신고 왔어? 내 마토야. 아니 지금 네가 저분들이랑 비빈다고 생각하냐고 지금. 나는 나만 오는 줄 알았어요. 나를 여자가. 여자가 너만 오는 줄 알았다고? 나 저렇게 이쁘신 분들이 올 줄 몰랐지. 나 벌써 땀나. 힘들어. 존나 힘들어. 너 오늘 약간 무엔터 응원하러 온 거잖아. 응. 자, 무엔터를 인터뷰하고 다녀. 알겠어. 봉진 씨. 야. 네? 저 가서 우리 말고 다른 데 인터뷰. 왜요? 우리도 인터뷰 많이 했잖아. 말하는 게 낫지 않아요? 뺏겼다. 왜요? 잠깐만. 가봐. 신호세요. 봐왔네 진짜. 미리 보는 시상식이네요. 전달해 드릴 거 있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죄송한데 여기 왔다 갔다 거리고 해야 돼서 저기 안쪽에서 혹시 대기를 해줄 수 있으신지 물어보시거든요. 다죠. 이따가 경기 시작되면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지금 빨간 팀은 누구죠? 비글즈. 궁금해서. 진짜요? 비글즈 잖아. 저 한번 가보고 싶네. 비글즈. 안녕하세요. 오늘이었습니다. 책바구. 족구야 빨리 갔다 와. 남순이 2시 전까지 온대매. 2시 전까지. 온대. 지금 용병인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물어볼게. 형은 왜 팀복 안 입어요? 나 너무 작아. 2X는 안 돼. 어차피 2X는 하진데 뭔 소리야. 근데 어차피 키퍼니까. 키퍼니까. 오케이. 나 배 아프고 있네. 저 형은 여기서도 먹방 찍네. 근데 잠깐만. 비글즈는 빨간색인데 하얀색이네. 지금 당장 바꿔줄게요. 당구를 응원하고. 근데 약간 이런 소면 씨가 저기 어린애 친구들한테 안 밀리네. 소면 몇 살인데? 30대 아니잖아. 저 아직 29이죠. 30대 되려면 이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비전은 우리가 제일 나가. 아니 깨박 씨. 일로 와봐요. 이거 이렇게 신는 거 맞나요? 일로 와봐요. 이렇게 신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뭐예요? 아니. 네. 저분 왜 데리고 왔냐고. 저분이요? 풀어줘야지 형이. 근데 제가 100만 방크 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말해도 돼요? 저는 근데 괜찮거든요. 저는 만족하거든요. 예. 네.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쵸? 예, 네, 그냥 하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자꾸 비번밖에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알겠죠? 형 와봐요. 성태 형.
아니 3년을 봤는데 아니, 왜 싸운지 이야기를 해봐. 내가 아니 성태형 저 새끼 나이값 아니 나이 쳐먹고 저러는다니까? 추한 새끼 정말. 그, 성태형 또 삐졌어 성태? 성태형이 그러니까 예전에 시간빵이었는데 시간빵 루터 한다 해놓고 얘가 안 해줘가지고 성태형 나이가 서른 근데 이제 진짜 이제 해체는 했지만 성태형 유니폼까지 색깔이 다르네. 완전 다른 남남 됐네. 어때? 약간 홀란드 나 약간 홀란드 느낌 나지? 아 홀란드 홈베이스 느낌. 너? 어? 그 영락 없는 중고인데? 야 나 없지? 아 근데 아 형 화해 좀 시켜줘요. 근데 지, 이거 아, 진짜 이거, 삐졌어 성태형. 뭐, 삐진 거는 냅둬. 저 새끼 이제 같은 천장도 아니잖아. 난 진짜 좋대. 나 대급한 태축이야. 너 어머가 세. 아니 먹었어? 이따가 소매 하나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안에 묻도록 해야 될것 같아. 이거 티슈비 안 맞아가지고. 아, 원래 그 이거 연습하다가 카메라 하나 나갔다고 경기할 때 좀 몸 풀어달라고. 아 코트님 그 카메라 나갔대요. 공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따 본 경기 때 해달라고 아직. 예 감사합니다 형님. 거기서 여기도 카메라가 있어.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수태용 거래. 공비대로 안 보셨네. 좋아 좋아. 어우. 형님은 저 일단 여기 다가갈게요. 저 혹시 카메라 잠깐 맡겨도 될까요? 운영자님 얘기 좀 해야 돼가지고. 괜찮나요? 뭐 기훈아. 형님, 스태님 아프시잖아. 영광입니다, 스태님 아프시잖아. 예. 방금 여러분, 예, 여러분들 누구부터 보여드릴까요? 누구로 보여드리면 될까요? 잘한다, 역시. 어우 남순이 형, 아이고 남순이 형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남순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예. 오늘 축구를 참여하게 된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축구 참여된 소감이요? 예예예. 예. 너 정강에 깔라고요. 예? 제 정강? 아니 그리고 남순 씨가 계속 그 주먹이 한다로 저한테 하자고 뭐 말씀을 하신다고 왔는데. 한번 날짜 잡읍시다. 아우 진짜 박살 내드려도 됩니까? 아 오케이. 아니 기훈 씨. 아 잡읍시다 진짜로. 솔직히 저는 아 60kg 때랑은 좀 싸우는 게 일단 이런 거는 예 형님 이분 그 주머니 한번 보세요. 어 주머니요? 예예. 아 이거 성태 결혼하라고 모텔에서 그냥 콘돔 챙겨 왔어. 이제 또 아 이 양반 어디 갔다 왔는데. 아 장난이구나. 장난이고 예. 일단 뭐 그런 건 나중에 하는 거고 예. 이번에 후보 축하드립니다. 무슨 후보요? 아 토크 후보. 아이고 형님이 당연히 받으시겠죠. 저는 항상 그 참여상 척척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요? 이번에 그리고 유튜브 대상 축하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저희 뭐 그렇게 뭐 오래됐나요? 한 2년? 아니야 진짜 방송 한 번도 안 했어. 아 방송하고도 뭐 얼굴을 봤잖아요. 안 봤어. 나 2년 만에 보는 거야 너. 그래요? 이제 형님 이제 꺼지라고 하니까 이제 가주시고. 자 여러분들 다음 누구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누구? 아니 뭐 내 맘은 다 어색 하다 가로. 다음 누구요? 네. 이식은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우승하면 상금은 어떻게 나? 300만 원. 족구 형 찾으라고? 너는 근데 그거니까 너의 10만원만 가져가야. 아 근데 나 지금 전화 받아야 되는데. 새끼야! 새끼야! 어우 현이 안 해준 거 아니네요. 인데 좀 있는데 인사해야지. 예 형님 어우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형님. 자 다음 만만이 형님. 형님 예예 예. 오늘 이제 축구 최고 그 최고령자로서 그렇죠 어떻게 뭐 일본 따 지금 미우라급이죠. 예, 참여하게 된 소감 좀. 저는 일단은 오늘 헤트트릭 한다는 마인드. 예. 일단 몸 다 풀었고요. 예. 예. 보니까 아까 뭐 연보 씨가 좀 에이스더라고요. 아, 연보는 잘하시죠. 왜냐면 군인 이제 대단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연맷이 아니겠습니까? 예, 약간 솔저 냄새 나더라고. 예, 예. 아주 연보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예. 예. 근데 현역 축구도 원래 좀 하시나요? 예, 저는 좀 합니다, 원래 축구는. 아니, 뭐 이렇게 훑어보세요. 아, 예, 예. 축구하러 갔다가 막걸리만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아, 아 일단 따라오고 지금 데이트 중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우. 예. 주워 잡으십시오. 자, 다음 이제 보승이 형님. 어, 형님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 카메라 잡고 있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형님 축구 잘하시잖아요. 아, 좀 기분빵하죠. 얼마 전까지 군대 있었고. 예. 모든 분들이 형님 팀이 제일 이제 사기다. 아. 이거 솔직히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잘 보니까 못해요. 빅가우도 체력만 좋지. 예. 근데 약간 차돈이가 좀 에이스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좀 센 것 같아요. 예. 누가 제일 만만한가 봐요, 팀에서. 당신이요. 저는 진짜 살이 쪄서 그렇지. 네. 축구부터 시작. 근데 솔직히 김기훈한테 밀리면 날아갈 것 같아. 몸싸움 피해야 돼 무조건 진짜로. 저는 정말 축구부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저를 많이 그거 하셔야 됩니다 마크를.
아니 그럼 기훈 씨가 봤을 때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어느 팀이 진짜 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예. 형님 팀. 아, 포스가 아니 포스가 나 있어요. 형님 이제 다리 꼬고 계시는 거라든지. 키가 160인데 뭘 다리 줄 거야. 아 그리고 뭔가 좀 아니 다리 까먹어 보세요. 땅이 안 닿아가지고. 이 팀은 일단 껌에. 우리 원래 태국 듀오예요. 저랑 네. 준호가. 이게 축구를 찾아도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아니 기훈아 오늘 태클 해도 돼? 어, 예 형님. 얘 진짜 조심해. 얘 태클 살인 태클이다, 진짜로. 근데 빨리 그냥 몸까지 또라이급이잖아. 어, 그러니까. 아니, 아니 빨리 하고 태클 빨리 하면 됩니다, 이제. 쉰다는 말인데. 나 궁금해. 감크로에선 누가 제일 잘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아, 진짜로. 아, 진짜? 감크로는 민규가 잘한다는데? 민규는 하는 걸 못 봐 가지고. 무슨 민기 아닌 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잘하거든요, 진짜. 예. 재밌겠다. 좋은 경기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형님, 저는 또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아,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예. 예! 다음 또 누구 갈까요? 안 쳤는데 저 다른 사람 넘겨줘서 이제 쉬면 안 될까요? 아, 나 지금 10분 잤는데, 오늘. 누구 주라고? 민규 아 민규 안 넘기라고? 그래 어 민규 어디 갔지? 나 운동하고 있어서. 아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지금 아, 큰일 났는 게 왜냐면 지금 운동 아 예 큰일 났는 게 아, 지금 뭔가 크루별로 다 역행들 왔는데 왜 우리 크루는 역행 뭐 안 불렸냐? 예 난 이런 줄 알았으면 이제 나도 뭐 우리 뭐야 우리 누나라도 불렀지 우리 왜 우리 팀만 역행이 없냐? 지금 일단 저희 팀은 감크루 팀은 지금 여러분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사이즈 안 맞는다는 사람. 축하하고 싶은데. 아, 서티랑님한테 슥 넘기고, 저는 이제 좀 볼 좀 차고. 여러분들, 저 지금 차 리스 건 때문에, 잠시만요. 현이 아우. 여보세요? 어, 네. 여보세요? 저 준비만 하면 될까요? 시청자분한테. 예예 김윤입니다. 저 스터님 잠시만 그 수장들만 잠깐 1, 4층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네. 거기서 그냥 그 스포츠 몬스터 아 예예 예. 그 로봇키퍼 체험만 예. 하고 올라오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예. 그리고 바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아 존마저 주라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지금 형님 지금 넘겨야 돼요. 아 지금 넘겨야 돼요? 어, 예 넘겨야 돼요. 아, 지금 넘겨야 되는데 여러분. 영자님 언제 넘겨요? 언제 넘겨요? 네? 5분 정도 뒤에. 네. 5분 정도 뒤에 끄면 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끄시고. 지금 끄고 5분 뒤에 키라고요? 네. 아, 지금 끄고 5분 뒤에 키, 그러면 근데 시청자 날라가서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끄시면은 제가 바로 접속을 할 거예요. 네. 캡처 떠가지고. 네. 근데 그 그럼 10초 리방 해야 되니까. 10초 안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분 동안 시간 좀 더 끌다가. 네. 이제 그 숙제가 나올 때 그때 딱 넘기면 안 될까요? 원체 시청자 좀 아까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이걸 종료하시고 이 방으로 다시 그 스포츠 저희 공식 아이디로 켜서 네. 이 방송에 나오는 거를 캡처를 할 거예요.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 마이크 좀 아 이걸 네 이거 이 장면을 캡처를 할 거여가지고 네. 이게 일단 켜져야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계속 켜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캡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네. 네. 그냥 이동하시죠. 네 그냥 이대로 하셔도 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잠깐 이동할 때 네네네네. 네네네. 아니 근데 신기술이 안 되는 게 이걸 꾸면은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네, RTMP라서 지금 이게 신기술이 안 돼요. 네. 갈 때만 조금 빠르게 내려가죠. 아, 네네네. 양이 좀 그리고 올라와서는 이제 갈아타는데 금방 바로 탈 수 있도록. 네, 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네. 양이 좀 바뀝니다. 네네. 네. 네. 내려가실까요? 네네. 제가 말할 땐 안 된다 그랬더니 스트림이 많으니까 바로 알겠다고. 아. 역시 와 역시 급의 차이라. 아 잠시만요. 진짜 괜찮아요? 네. 너무 걱정했잖아. 아, 가자. 아니 형 아까 괜찮은 물어봤는데 왜 또 물어봤대? 봉준아 잠깐만. 철구야. 아니 아까 이미 인사했는데. 오케이. 저희는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아니 보선이 근데 엄청 잘한다는데 거의 연메시라는데 맞아요 진짜. 아 근데 솔직히 스트님이랑 한번 붙고 싶었는데 아 그러니까. 아 근데 나 솔직히 내가 오해했어요. 감스님이 제 카톡 씹은 줄 알았는데. 아니 안 씹었어요 진짜. 내가 안 보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역시 염이팔 속지 않습니다. 제가 카메라 하면서 찍고 네. 이렇게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아, 여, 네.
와 근데 거의 뭐 몸 푸는 거는 준비하는 거 국대야 국대. 여기 봐. 여기 가자 가자 저기봐 가자. 가자. 국대야 국대. 아 스레빠만 신고 갔어. 저분은 뭐예요? 근데 진짜 형이 키퍼하면 저 못 넣어요. 진짜로. 우리 차는 거 아니에요? 차는 거야. 근데 뭐 맨발로 쳐도 상관없어서 한두 번만 찰 거라서. 아 근데 여기 진짜 몸은 진짜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여기가 느낌이? 약간 루니 스타일이야. 죄송한데 안 씻으셨어요? 아 오늘 보여드립니다. 예. 보여드립니다. 아니, 죄송한데 당신 어제 예? 호날두 세리머니 뭐예요?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골잡이로서 오늘 다섯 골 예상합니다. 예? 당신 호날두 보고 싶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진짜 1승 카드예요. 로나스 1승 카드. 강쿠르 무엔터 만나는 순간 일단 바로 결승 짓게. 아 이거 스토리 이어져야 돼. 이거 어떻게 뽑아요 이따가? 이따 나 스포하면 안 돼요? 아 야, 말해도 돼요. 일단 저거 몸풀기 게임으로 지그재그 이거 팀원끼리 이어달리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슛 때 캐논슛 속도로 조율 탈 거예요. 네. 야 탱구야 비공만 캐라 탱구야. 야 비켜 내 마. 아니 어디서 주무셨어요 어제? 여기서 잤어요? 창현준 동준이 동준이 연습하고 왔어. 누가 제일 잘해 비교제는? 형준 아까 봤어. 아, 너무나 내가 잘해요. 와 나 진짜 어이없네. 뭔 소리 하세요? 두 번째 누가 두 번째? 두 번째는 창현태지. 창현 형님이 우리로 잘하던데. 아니 체력발이야. 체력발이고 해수발이야 해수발. 맞아. 일단 내가 아니 근데 약간 풋살 체력이 중요하긴 해. 아 맞아. 체력이 진짜 제일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진짜 3분 봅니다. 3분 보고 여기 5분 봅니다. 체력. 아니 나 뭐 제발 당신 뭐 중국 국대예요? 예? 유니폼이 뭐예요? 존나 국대? 일단 오늘 보내야 돼. 아니 중국 원래 호날두가 빨간색 아닙니까? 맞아. 호날두가 원래 빨간색 중국 국대. 호날두 하얀색 아니에요? 유벤투스 하얀색 아니에요? 무슨 색이야? 레알 때 빨간색이었잖아요. 레알 하얀색이 중국 하얀색. 아 하얀색이야? 응. 엘리베이터 딱 중국 국대가 딱 이렇게 있고. 진짜로? 아 중국 국대라니. 여기로 가면 돼요? 네네네. 잠시만요. 아마추어? 네네. 네? 왜요? 아니 머리 감는 거랑 스포츠는 뭔 상관이야?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안 그럽니까? 아 머리 감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한 층만 내려가면 되나요? 네. 진짜 불고기다. 아 말해도 돼요? 저기 염치 없게 제가 일단 한 말씀 해도 돼요? 뭐요? 이번 방송. 아니. 야 비염 방송 저 빨리 보고 있으면 좋겠다. 아 예. 계속 이제 비번방 기다려 볼 테니까. 아그 뭐야 리방 안 되는 거죠 이제? 방어 잘했어. 아 리방 되죠 한번 RTMP로 넘길 때. 네. 그때 킹이에요 그때요. 그때 킹이에요. 아, 맞죠? 네. 일단 그때 킹이 나는 거. 지금 켜봤자 필요가 없어서. 근데 방 필요 어떻게 쳐? 아 스탠딩은 그냥 구경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봇키퍼로 1등 하신 분한테 그 VIP 추천권 12장 드릴 거거든요. 그거 전달 주고. 네. 여기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설마 이게 그 메이시가 찾던 일본에서 그 로봇? 그 로봇 키퍼. 그거 해보는 거. 그분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찍을게요, 근데 이렇게. 네, 이쪽에 이제 스포츠 몬스터. 싸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합의 주실 거예요. 네. 제가 뭐 간단히 일단 빨리 풋살 제대로 진행하셔야 되니까. 네네. 빠르게 진행. 한번. 오케이 오케이. 네. 가시죠. 네. 타비디스 하시는 분들 다 강퇴해 주세요, 여러분들. 크로디스 하시면.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이런 거 있다라고 만 보시면 되고요. 우선 저희가 주로 할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좀 이따 로봇키퍼 뭔가 매치나 신발을 키퍼를 진행할 거고요. 저 외에 스포츠라는 공간이어서 이렇게 레이저 서바이벌도 할 수 있고 좀 이따 저쪽에 비비탄 서바이벌도 있고 그런 거 있어서 뭐 풋살 대회 진행하시고 시간 여유 되시면 참여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범죄와 예전제 포스 나네. 여기야. 네, 여기거든요. 우와. 와, 이거 와, 겁나 재밌는데?
이거 그러니까 로봇키퍼잖아요. 어. 몇 번씩 찰 수 있는 거예요? 돌고. 아,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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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저거 메시도 실패했었어. 메시가 실패했어. 메시 실패했어. 메시 실패했어. 난이도 성공하면 메시보다 무려 위야? 근데 우리는 난이도를 좀 낮춰서 할 거지. 아, 나 난이도 좀 낮추실 거예요? 아, 일단 해보고, 너무 해보고? 높게 해보고 안 되면 좀 낮추는 게 낫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양동 지형에서 서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까 옆쪽에 잠깐 못 봤을 때 했었는데 러프건이라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잘 갖고 오는 건 장난감. 아, 맞다. 예. 네. 날도가 실패했다. 인정? 아, 저기 아까 있었는데? 네네. 여기 잠깐 대전수다. 여기 오고 해보시면은 아, 재밌게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저쪽으로 빠르게 이동할게요. 여기는 뭐 실제 양궁 칼이랑 화살 이용해서 끌 수 있는 칼이랑 화살이고요. 여기는 컬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컬링 이제 비슷한 이제 두 명이서 1대1로 대결할 수 있는 공장이고 두 명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서로 창 발라서 저 위에 박혀있는 스마일에 던지면 점수가 올라가요. 네. 누가 더 점수 많이 내는지 게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났나요? 비비타 서바이벌 아 그래요? 메인이어서 네네네. 진짜 아이들이라 보면 진짜 좋겠다. 맞아요. 네, 파키스탄이라 보면 연지라 보면 진짜 재밌겠네. 네. 오실 거예요? 여기 아, 가, 여기 네, 가 올게요. 예. 네, 바로 와요. 맞으세요? 이거를 가격을 뭐 이용권을 끊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아, 한 번에. 다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저거 일, 눈, 골 넣은 사람 1등한테 그 무료 네, 12장 준대. 네, 아, 그렇게 됐죠. 어. 네. 여기가 이제 뭘 용매씨야 와 영팡조 와 씨 와 존나 실망이네 구성으로 못 이루네 아 와 뭐해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맞겠지 와 나 진짜 영팡조 씨 아 구성 찔러 구성 맞아 맞죠 와 나이스 좋았다 야 들어가 들어간 거지 이제 몸 풀렸다 사각지대 잘 넣었네 네 번 중에 한 번 넣은 거지 지금 네 한 번 더 마지막 넣겠습니다 아 이거 쉽다 3단계는 쉬워 어 존나 잘 찼다 방금 와 존나 잘 찼다 구석에 잘 있어 3단계라서 넣은거야 넣어 오! 오! 뭐야 몸 풀렸다 이제 오우 쉣 와 뭐야 괜찮았어요 선생님? 어 잘하는데? 아 존나 잘 찼어 잘했어? 잘했어 잘해 내가 선생님 족구 한 골도 못 넣는 거 예상합니다 와 염룰로 종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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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드릴게요 네 잡혀 자 1-0 아 좋을 때 안에 들어간 게 한 거야? 아니 아니 한 개 넣어서 못 넣은 거지 어 1-0 아 저 메시가 쉽고 아 뭐해 2-0 야 진짜 이거 뭐야? 진짜 높아 좋은데? 유니폼도 그렇고? 좋을게요. 아 네네. 아 진짜. 아 진짜 중구 이때야. 진짜 중구 이때. 자 3-0. 아 이거 재밌네. 와 이거 대박인데. 야. 이제 두 번 남았어요. 3-0. 4-0. 아니 10만 세. 이게 보니까 깔아차야지 못 막네, 3단계는. 마지막이지? 어. 와.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골대를 빗나가네요, 네. 저기요, 아저씨. 잘 봤습니다. 잘 넣어. 아, 진짜 잘 넣어. 내가 잘 넣은 거야. 인정한다. 아, 봉준아, 오늘은 허리 안 아프지? 안 그러면 안 막아, 내가 봤을 때. 저 해도 돼요? 어, 해도 돼. 너 뭐 하냐? 저 새끼. 봐봐 힘들어. 야 공도 좀 물렁물렁 하지 맞지? 생각보다. 2-0. 와 야 근데 잘 막는다. 다들 막. 근데 이게 또 디딤발. 조성님이 잘 한 거. 디딤발 그 도돌 공간이 없어가지고 세게 차기 힘들어. 그냥 부시는 거예요? 한나를 부시는 거 같은데 슛으로? 지금 몇 번 찼어? 네 번 찼지. 어, 네 번. 나 노이어라니까, 존나 잘 먹어. 와, 야, 이거 어떻게 들어? 아, 뭐야? 자, 아, 스님은 보여주시겠지. 야, 진짜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자, 장난 아닙니다. 홍준 찰고 0골입니다. 야, 두 골 어떻게 넣었냐, 너?
오. 신청 서 고객님들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 뭐 손해 주세요? 패스야 이거.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뭐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영. 무속으로. 아니, 맞추는 게 아니라 넣어야 돼요, 스님. 오, 맞다. 오, 뭐야? 와, 이거 지렸다. 마지막 한번 기회. 넣으면은 보성이랑 대대결. 아, 그렇지, 그렇지. 자, 가나요? 오, 아유, 어, 잘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매 씨가 네. 25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됐나요? 올라가면 되나요? 네. 네, 네, 가자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와, 이거 잘만 놓자. 나도 유튜브 찾아봐야겠다, 매 씨. 형님, 이거 하고 싶은데 여기 빌린 시간이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세요, 형님들. 빌린 시간이 있어서. 네, 죄송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 네, 네, 여기 대관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도 솔직히 시켜보고 싶은데, 예, 네, 죄송해요. 네, 형님 재밌죠? 이거 하기 잘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저 이거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얘네들 다 귀찮아하니까. 근데 하기 잘했네, 재밌네. 알뱅이 맞아, 알뱅인 것 같아. 여기는 고향 스타필드 4층에 있는 스포츠 몬스터, 아 3층에 있는 스포츠 몬스터입니다. 아 슈팅 몬스터, 슈팅 몬스터입니다. 그 얘들아 탑이 뒷산에 무조건 다 앙태해줘. 우리 매니저분들 미안해. 내가 피자 하나씩 줄게. 감당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조금만. 와, 야 근데 스트가 준비하려니까 진짜 떨리네 인자. 어? 워낙 이제 그 뭐야 유로파 이런 리그를 하다가. 뭔 유로파야? 유로파는 예? 두께권이 없는데. 아, 아니 그때 대경 때 챔스 그때 챔스랑 그때. 내가 보여드립니다 진짜. 저는 스탠님 전 0506 오늘 호날두인 포스 내겠습니다. 아시죠? 0506 0506 호날두인 아시죠? 저를 볼 때 종날두라고 보내주십시오. 종날두라고. 오케이 오케이. 독대형 매니저 좀 봐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도 매니저 좀 봐라. 여기는 동물대로 왔어. 진짜로? 동물대로 좀 약한데. 동물 죽도 안 되는데. 아, 원래요? 이런 거 고기 있잖아. 사람도 개멋있어.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얘네가 이 친구들이 허락을 한 거니까 제가 방송 갈아탈 때 상남이님이랑 이제 빙첸이랑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사준다고 했으니까. 네, 형님. 방을 또 이제 옮길 거예요. 그걸로. 아 진짜로? 네. 팬비야 바로 쳐주세요. 크로디스도 바로. 알죠? 그 플립플랩이랑 제가 좀 잘한 게 노루패스. 플립플랩 할 줄 알아요? 아, 플립플랩 할 줄 알아요. 그 좀 약 그 정도로 해. 네, 알겠습니다. 존나 잘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부터? 야, 벌써 체력 빠졌는데? 야, 큰일 났다. 야, 미호가 좀 봐, 매니저 좀. 가자.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제 좀 너네들 이제 몸 좀 더 풀고 있고.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와, 좋다. 와, 좋다. 풀어야 돼 이거. 엄마가 빨리 준다. 어 왔구만. 민규야. 민규야. 영자님 저 블루투스 스피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확인해봤어요. 네, 네. 그 애들한테 한번 들려줘 보는. 네. 아, 네. 네네. 여기다. 어 새로 오신 분은 누구 이름이 뭐예요? 민규. 저 BJ 아현님. 네? BJ 아현님. 아, 어, 저, 근데 저 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맞아요. 그쵸? 네, 한번 됐어요, 방송 같이. 근데 저랑 모르는 척 하려고. 아, 기억이 안 나. 어, 삭제했구나. 나 쿤이 형님이랑 같이. 네. 아. 여기는 오늘 공연하실 우리 시스타 분들, 추랑님,
달라. 달라님, 이나님, 어 공연하실 분들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짱다, 어 왁구 원툴. 어 이번에 비그즈 비서 그 그거죠 연습생이죠. 네? 아직 인턴이야, 인턴이죠 이제 연습생이 아니라 인턴. 인턴이요. 어. 어. 그 형님들 누구 줄까요? 여기 저기 주자. 저기가 재밌을 것 같아. 아 근데 좀 많이 바뀌었다. 근데 어, 왔어. 우리랑 똑같이 있었는데. 존나 좋아. 마토야. 어서 왔어요? 어, 지금 왔어. 왜요? 죽을 것 같아요? 민심이도야. 주차를 잘못해 가지고 한 2km 걸었다. 아, 진짜로?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오빠 하이요. 형 그래도 이겨야 돼요? 안녕하세요. 뭐 하면 돼요? 맞아요? 확실해요 형님? 네, 한 명 한 명 인터뷰해볼까요? 봉준씨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늘 팍팍 뛰는 소감이 어떠세요? 대답해주시죠? 아, 일단 그 당신이 이거 네. 잡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갑자기 지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예. 민교 어딨죠? 민규 오빠! 어? 시청자들 욕보 찾는다. 거짓말 하지 마. 진짜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아, 진짜요? 지금 마트 쉬고 싶어서 너 어디 거 싸게 하래. 아니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진짜 작전회의 중이었습니다. 오늘 마르코 로이스 담당 김민규입니다, 여러분. 일단 홀란드, 저희. 폴란드라고? 폴란드. 여기 맨유예요? 아, 이 새끼. 맨유가 노란색이냐? 그리고 맨유는 여기에 비비지도 못해 지금. 우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인가? 그렇지. 그래. 뭘 맨유에 비비지 못해? 아 맨유 아니 맨유 지금 맨유 몇 등이야 지금? 맨유 15등. 15등? 어? 아니 뭐야? 아니 맨유는 망했어요 진짜. 15등이에요? 야 열다섯 명 중에 20 20등 중에. 야 니는 니 도마도라서 도마도 좀밟고 댕기네. 아 이거 앵두. 아 앵두가 아, 도마도 같이 생겼네. 야 근데 15등이면은 15 열다섯 팀 중에 15등이면 특색이라도 있잖아. 존나 애매하게 20등 20명 중에 15등이야. 맨유. 어중간하네. 왜 그런데 형? 아니 맨유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어. 리그 버리고 챔스 약간 집중한단 말인데. 아니 맨유를 박시승 나가고 망했어. 박시승. 개소리야. 예? 맞지 그 시대 그때가 좋았어 진짜. 난 그때 보고 안 봤어. 나도 그때 보고 맨유 어. 안 보긴 해. 맨유 이번에 우승한다고? 근데 이거 저희 맨유 아니고 왜 저희 이거예요? 아니 형 얘가 맨유 이번에 2부 리그에서 우승한다는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거예요 챔피언십. 아, 롤 챌린저스 느낌이야? 챌린 첼코. 아, 근데 요즘 2부도 세지 않나? 아니, 약간 맨유는 그 느낌이지. 어. 저 약간 저 오브리그 스타일. 젠지 느낌이지. 젠 뭐라고? 아니 아니. 돌아버리지. 아니. 근데 우리 왜 도르트문트냐고. 야, 근데 어? 우리 왜 도르트문트야? 근데 서라버도 좀 기분 나빠. 우리 왜 도르트문트냐고? 어. 몰라 나도. 왜 우리 왜 도르트문트야? 어? 그냥 예뻐 가지고 노란색 눈에 잘 띄잖아. 왜요? 아무 의미 없다. 근데 맨유 별명이 뭐예요? 맹고. 일부러 그래 얘는. 뭐야 너 어디야? 아니 애칭 말하는 줄 알았지. 근데 마토는 약간 팔레르모 이런 팀. 야 근데 마토 다리가 왜 이래 말랐노? 그 말랐지. 니 로우킥 차면 한 바퀴 돌겠는데 진짜. 해볼래? 한번 해봐. 해볼까? 한 바퀴 돌려봐. 아니요. 이번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진용진 씨가 한번 해야 되겠는데. 어 진짜로. 도마도도 로우킥을 맞으면 한 바퀴를 돌까 안 돌까. 정말 돌겠는데요? 야 근데 마토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나 요즘 진짜 방송 열심히 하잖아. 뭐라고? 진짜요? 요즘 방송 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 어제도 합방 갔다가 와가지고 8시간 했는데 개인 방송. 합방 모기만 하다가 이제 1시간 컷 하는 거 아니야? 개인 방송? 아 뭔 소리야. 나 어제 8시간 했어. 그래? 누구랑 합방했는데? 누구랑 합방했는데? 누구랑 합방했는데? 어제 그... 얘 요즘 그거야. 뭐? 얘가 요즘 트위치 역캠들 끼어파는 사람. 아 그래? 맞지? 아니야. 요즘 맞잖아. 너가 트위치 역캠들 꼬드겨가지고 아프리카 오게 한 다음에 딱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회장 뺏겼어. 회장 뺏겼다고? 오지 말라 해 이제 트위치에서. 어, 어디셨습니까 형님? 어,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또 최군 형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각충. 지각충이라고 한마디. 오빠 지각충. 아, 방금 제주도에서 도착해가지고. 에... 변명충이라고 한마디. 변명충. 우리 막내입니다. 예쁘죠? 근데 오빠 늦을 수도 있죠? 그럼. 오빠 이제 핫도그티 어디서 사요? 이거 이제 다른 사람 줘. 그렇지 어. 맞지? 뭐, 자 마토야 어.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염쿠루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 알았어. 자, 그래. 내가 바로 출발할게. 그래. 여러분 바로 염쿠루
제가 바로 핫도그를 인터뷰 갈게요. 민니가 어디지? 염크로는 안 궁금해요? 우리 똥상이 오빠 무시해요? 철근님 안녕하세요. 마토리 안녕하세요. 철근님 예. 인터뷰할 건데요. 예.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네. 무엔터만의 기자. 무엔터만의 기자. 사실상 저희는 일단 무엔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제일 만만해요. 봉준이 예. 오빠에 대한 자격지심인가요? 예? 네? 위원님 무슨 자격지심 네. 얘기를 하고 있어. 자격지심이 아니야. 아니야. 왜 무엔터를 얘기하죠? 누가 스포츠를 아세요? 일단은 통계 분석적으로 우리가 네. 결론을 내렸을 때 네. 일단 봉준이 팀이 만나면 1승 카드다. 결승은 굉장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돼서 무엔터가 가장 자파팀이 아닌가. 네, 아, 무엔터 지금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 건가요? 예? 네? 아, 그건 아니고. 막 책다 새끼들이라 이거 뼈만 부러뜨리면 아. 이긴다 이런. 아니, 그, 근데 죄송한데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나이대가 이런 때가 거의 다 35 후반대가 네. 많기 때문에 네. 1분 뛰고 다 지쳐가지고 쓰러지지 않을까. 그렇다 싶네요. 네. 네. 당신이 뛰시죠, 그냥? 네? 당신이 뛰세요. 내가 볼 때 마토님이 더 잘 뛸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맞죠. 예. 아, 화이팅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무엔터 화이팅! 마토님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똥상이 오빠 보러 갈게요. 오빠 사람들이 오빠 찾아요. 어? 어 계속 막 연보업 아더업 막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꾸 막 사람들이 막 오빠 빨리 보여달라고. 마투야 근데 너는 네. 되게 오늘 더 이뻐졌네. 아 정말? 어. 오빠 왜 요즘은 전화 안 와요? 어? 네. 내가 너한테 왜 전화를 해?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오다가 막상 안 오니까 뭔가 심심한 그런 느낌 알죠? 언제? 올 때는 네. 전화 돌리다가 막상 안 오니까 또 요즘은 왜 안 오지?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마토가 원래 뭐라? 같이 방송 나와주는데 네. 또 뭐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너가 깨 때문에 또 아 뭔 소리예요? 나 왜 그래? 원래 같이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난 선약이 있어도 오빠가 보면 다 깨. 아 진짜로? 아니 오빠. 어. 그거 알아요? 뭐야? 오빠 최근에 헤어지고 오빠랑 사귀라는 쪽지 20통 왔어요. 그 오빠 부캐죠? 뭐라는 거야? 내가 널 왜 사귀어? 아니 막 너의 짝 아, 진짜 자기가 여러분들 뭐 되는 줄 알아 진짜. 아니 많이 막 저한테 내 탤 아니야 너. 네? 왜요? 아니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를. 어 어느 팀은 이길 것 같아요? 어느 팀이요? 네. 저기 팀이요. 아, 감코로 팀이요? 아, 네. 아, 네. 아, 진짜 너무 불편하네. 아, 저분, 아니, 박 사장님인가? 현두야. 박 사장님? 아, 자, 얼마 전에. 그리고 깜짝 놀랐어. 아, 뭐했는데, 뭐했는데. 박 사장님 같은 팀이 아니. 박사방을, 박사방을. 박사장방 이래가지고. 네. 우리 팀, 우리 방 다 개새끼들 됐어,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예. 아, 그쵸, 감사합니다. 네. 이거 시청자들한테 한 마디 해주세요. 아, 오늘 여러분들 재밌는 경기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놀러 가자. 천투야, 선수야, 나 물 좀 줘. 대치다. 이미 지쳤다. 남순이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빠, 아니, 뭘 어허야.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아, 갑자기. 왜 끼어? 최근에 잘 지내셨는지요, 두 분? 아, 요즘 잘 지내는데, 오빠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그 사람 불편한 게 없어 보이네. 아 우리 친해. 자리 언제 할 건가요? 어 우리 저 언제든지요. 언제든지요? 진짜예요? 이러고 뒤에 가서 방송은 끄고? 아예 방송 끄고 친해지는 느낌. 친해지는 느낌으로 꺼져. 야 근데 좀만 더 친해지면 둘이 여름에 또 아이스크림 먹겠어. 야! 야! 또 누구요? 성태연이 뭐 하나? 됐다. 아 맞을 거예요. 어디지? 가만. 지금? 이렇게 있어. 내 찢어겠다. 커트. 벌써 지친 거야. 팬더 오빠. 사람들이 마트야, 오빠 찾아요. 너 담배 있어? 오빠 제 가방에 하나 꺼내시면 되는데. 아, 너 너무 센 거 펴서 안 돼. 아, 오빠 6mm 안 펴요? 담배 껐다겠는데요? 자, 나름 누구 인터뷰할까요? 깨박이 오빠요? 그러게? 오빠. 둘이 뭐야? 어? 뭐야? 왜 오물럭했어? 아, 쟤는 동생이야. 아, 너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방금 오물럭하면 제가 화면 다 찍었거든요? 해명해요. 쟤는 동생이에요. 그래요? 아니 낯가리길래 이렇게 챙기는 거지. 아 낯가리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눈물럭 지렸습니다 방금. 어, 맥키미 오빠랑 무슨 사이죠? 오빠 말로는 비밀친구라 그러는데 거의 비밀친구? 거의 손절급 연락 1도 없고 비밀친구? 이거 좀 의심되네요. 비밀친구라 해놓고 연락 1도 없고. 아 그래 감사합니다. 어 맥키미 오빠가 불러서 온 거예요? 아니 쿤이 오빠. 아 쿤이 오빠? 쿤이 오빠가 좋아요? 맥키미 오빠가 좋아요? 한 명만 진짜 비밀로 할게요. 진짜요? 네 진짜 비밀이요. 그래서 그 맥키미 오빠가 조금 더 그래도 좀 찰떡 오빠 그렇죠? 좀 가면 아. 갈수록 요즘 여자한테 너무 질척거리죠. 아 이거 컬리 따주세요. 아 이제 누구야? 아 큰이 오빠. 오빠 여자한테 찝쩍거리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해명해 주시죠. 언제? 요즘 지금? 나 요즘이요. 요즘 아닌데 요즘은 좀 근신 기간인데. 여자들을 왜 못 사게 굴죠? 시장님들을 혼내줘야지. 여자들한테 찝쩍거리는 이유가 뭐죠? 개 같은 년. 인터뷰 또 누구 좋을까요? 마토가 리포터야? 네, 제가 지금 인터뷰걸이에요. 인터뷰걸. 야, 인터뷰 잘한다 마토야. 아, 당연하지. 아니 MC 해주고 이것도. 아 정말요? 어, 최근형 밑으로 들어가라. 어, 저 안 그래도 MC 배우려고요. 지가 파비, 예, 예. 파비 받고 싶나 봐 그래가지고. 아니 베비가 아직. 아 파비 아 파비 안 원해요. 파비 안 원해요. 아니요. 전 베비로 충분해요. 어 그러면 너 파비 평생 안 받아도 돼? 잠시만요. 어 예. 저 이제 그 수장들만 오프닝 할 때 인터뷰 할 거고 방송 넘길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저희 넘길게요. 어 잠깐만 잠깐만. 몇 초 리방 돼요? 일단 로그인 해야 되죠 제가. 지금 로그인 됐어요. 영민이 걸로 됐거든요. 네. 바로 끄시면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어 바로 넘어갈게 아니 한 10초? 네. 아, 그냥 여기 냅두면 돼요. 냅두면 돼요. 바로 넘어갈 수 있대요. 신기술. 5, 4, 3,